예, 벌써 40분 했네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추천과제죠? 큐피타컴 제가 그래서 연합회님 저번에 핸드폰 그 악세사리 매장 접는다고 할 때 그 제품 다 주면 제가 재고 처리해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제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에 도움이 돼서 입점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저희가 입점한 업체들은 그 이제 저희 정신미 회원들 16,000명 정신미 회원들한테 메일로 제품 소개서도 보내기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팔리면 돈을 못 받,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조수석폭이 잘 된다면서요? 조수석폭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떡볶이만 파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조수푸드라는 회사는 떡볶이도 있고 바르다 김밥? 바르다 무슨 김밥도 있다고요. 김밥집도 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조수푸드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수석폭이 비싼 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치킨 강정 먹으러 왔네. 예, 추천과제 첫 번째 과제는 뭘까요? 네. 2017년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시행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시도 대표별 지역산업 당당님 방송할게요. 지역의 대표산업들 주력산업이나 산업 참작산업의 창의성을 접목해서 제품화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모는 자유공모고요. 지원 규모는 1억 원 내외에서 1억 원 내외고 1억 원 내외, 2억 원 내외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경제 협력권 사업은 3억 원 내외까지, 1억에서 3억까지. 예,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지나 봐요. 그래서 창의성과 융합성을 주로 보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 사업은요. 예,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한 번 더 소개하려고요. 2017년도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네.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예. 저소득층 사람들은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분이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만 20살이 넘어야 하고요. 소득금액 증명은 상위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일 것. 근로소득 원천적세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일 것. 3천만 원을 못 버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한부모 가정이나 다둥이 가정,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좀 전에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관악구에서 다문화 가정 분들을 모아놓고 그 분들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특산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했더니 바로 이 과제를 하시면 이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예, 다문화 가정 분들 맞아요. 안양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죠. 근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답니다. 네. 중국 교포는 많죠. 예. 그런 분들, 중국 교포는 다문화 가정이죠. 예. 그런 분들이 창업할 때, 얼마까지? 근데 5년 상환하는 거죠. 1년 거치하고 4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분할이고, 우리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고, 대출금리가 연 1.8%. 와, 싸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컨설팅해서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저소득층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과제는요, 아까 제가 복사 잘못했던 중국 서안 대진동시 한국성 불이원입니다. 네. 사진을 추가했죠. 여기에 보면 중국분들이 한국말 잘 못쓰시나? 신청서는 이제 물어보고 옆에서 말로 해주시면 제가 한국말 써줄 수 있죠. 말로는 대신 써줄 수 있는데 한글을 대신 써주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거는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해줄 수 있어요. 영화 체험 세트 같죠. 여기가 근데 여기가 시장이에요.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테마파크여서 여기 한국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면 요게 다 가게입니다. 지금 비어 있는 가게거든요. 이 가게에 한국 물건을 여기 다 이제 여기서 팔수 있는 매장 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음식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매장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 매장 입점할 수도 있고 의류 매장도 입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물건을 입점을 시킬 거고요.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가리지 않고 모든 제품을 다 입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모든 업체들한테 제가 지금 쪽지를 날리고 있어요. 여기 입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점을 하시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은 기와집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의 분위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누구죠? 옛날에 그 이영애가 나온 장금이? 대장금? 대장금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금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약간 인사동 같은 분위기겠죠? 인사동 같은 분위기. 예.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차가 되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차가 있죠, 차가. 차가, 자동차가 이만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고,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할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물건에 따라서 사입도 가능하고, 위탁 판매도 가능합니다. 사입이 제일 좋죠, 그죠? 물건을 사가서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을 사입하려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라니까, 위생 허가 같은 허가를 다 받았어야 하고, 판매는 저는 문제 없는데,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만들 수 있었죠. 그죠? 하여튼 이곳에 입점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담당자는 바로 BJ 뭉치 접니다. 네, 접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 연합회님이 조스푸드 대표님한테 연락하셔서 제가 아시는 분이 중국에 입점하는 걸 하는데 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조스떡볶이를 여기다 하나 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제 특별히 연합회님 소개니까 잘 해드릴게요. 사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옆에는 글씨가 잘안 보이시죠?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몇개 있는데 해외 박람회를 지원해주고요. 해외 박람회 참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아 연합회님 보고 가라는 게 연합회님을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가라 본사에서 할게 연합회님 뭐하러 중국 가서 가 장사해 한국에서 애들 코문도 빼면 뭐하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출 계약금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 구매 조건부라고 해서 예. 무상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경신미 카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0분이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50분에 마칠게요. 네. 끝! 대답 없으시면 바로 끝냅니까? 끝낼까요? 아쉽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협회에서 첫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 유튜브에서 BJ 뭉치라는 분의 BJ 뭉치라는 분의 방송을 봤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그 전에 제가 말할까 접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제 강의처럼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강의 아니라 방송하니까 좀 편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보고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걸로 공부가 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교육을 들으시겠다고 하셨고
자기 아는 업체를 컨설팅을 저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조만간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까지 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SNS 강의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도 SNS거든요. 그걸 통해서 강의를 해서 영업됩니다. 오늘 빅마님이 방송 안 들으시네. 빅마님이 들으시면 되게 삐지실 겁니다. 네. 새 BJ가 언제 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 사실 취업하기 되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맨날 뉴스 난리인데 다들 뻥인가 봐요. 면접 보고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새로 방송하고 싶어하는 그 BJ들이 신청서 써가지고 빅머니님이 이제 면접을 보고 어떤 방송 할 것인지 그 컨셉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메일이 안 온대요. 서울지 15분이 다 방송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방송하려고 교육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영업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는 분이어서, 방송하지 않아도 영업 잘하고, 다 합니다. 신점도 합니다. 키, 몸무게, 혈액검사도 하는 걸요? 네, 50분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니까 끝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